오늘 했던 뉴스 살펴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그야말로 뜬 뉴스입니다. 정우원 총리 사의 표명했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사의를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다시 사의를 반려하고 재유임한다. 이게 네. 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맹비판을 했고요. 예. 야당 같은 경우는 변변한 총리 하나 못 뽑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그 비판을 했는데 예.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보고 토를 달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예. 다른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지 그뿐일까 예. 여기에는 일정하게 정치적 보석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정치적 보석입니까? 자, 그 문창국 총리 후보자 낙마 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KBS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예. 여기에다가 인사청문회 개선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종합을 하면 이 무분별한 정치적 공세가 국정 공백을 가져왔다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정홍원 총리 유임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어필이 될 수가 있냐면 지지 세력한테 예. 오죽했으면 저랬을까라고 하는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거고요. 예. 이를 매개로 이 청문 전국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분석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지 세력 재결집용이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정공백 최소화라고 하는 화두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자연스럽게 국정기조는 개혁에서 안정으로 자동모드로 전환을 하는 측면도 함께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예. 그 정치적 포석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두 가지를 지적하신 건데 네. KBS 책임론이나 청문회 개선론 등등을 즉 부당한 정치 공세에 우리가 이제는 맞서야 한다. 라고 네. 하면서 지지 세력을 재결집해보자. 지금 최근에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좀 앞서는 상황으로 어떻게 보자면 기존 지지 세력도 약간 이탈하는 조짐이 보이니까 그분들을 네. 재결집하는 용이다가 첫 번째이고요. 네. 두 번째는 국정공백 최소화 그것만 가지고 개혁에서 안정으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정우원 총리도 개혁 얘기를 상당히 강하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지지 세력을 향해서는 정치적 호소라고 그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 예, 예. 이 국정 공백 그 최소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점에서 그 이 국정 안정으로 지금 자동 전환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 그게는 또 한 가지 그 완성점을 찍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부 조직법 이걸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엊그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하고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로 만나서 정부 조직법 개편 당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일정하게 지금 대치전선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안 그대로는 통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아, 이렇게 된다면 국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사람을 앉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음흠. 어떤 권한과 어떤 제도의 틀에서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또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 여기에 있어서도 다시 야당 탓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 정부조직법 개정도 야당 반대 때문에 못하고 때문에 개혁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요? 결국은 그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야권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운이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이후에. 예, 예. 하지만 야당도 국가안전처라든가 무슨 뭐 행정혁신처라든가 이런 자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위치를 예. 총리실에 두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예. 뭐 해경 굳이 꼭 해체까지 가야 하느냐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떻게 보자면 좀 미세 조정에서의 그 의견 차이 아닐까요? 근데 그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3자가 바라보는 거와 예. 당사자들이 테이블에 앉았을 때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 예만 들어서 예. 이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기관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기관 보고 일정을 그 합의를 해 들어가는데 얼마가 걸렸습니까?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이것이 미세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적인 문제 같지만 그것이 사실은 연동이 되어 있는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국회 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창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처음부터까지 계속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하는 기조를 이어갈 조짐이 보인다. 이 말씀이군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총리 유임 이후에 그 여야 간의 정치적 대결이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정치적 대결을 지금 이제 박 대통령과 여권에서는 야권의 지나친 정치적 공세. 네.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지지 세력을 재결집한다. 이 말이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 정원 총리는 세월호 부분에 대한 초동대처 미흡에 책임을 지겠다 해서 물러난 건데, 그렇다면 이제 책임지는 사람은 뭐 대폭 축소된 셈이네요. 해양수산부 장관도 유임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그 개각 과정에서는 물론 몇몇 장관 외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예.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자른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는데. 예.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나 이런 데 그 흔히 그 인용되는 표현이었는데요. 이것이 그 인사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는 경우는 참 흔한 경우는 아닌데. 예. 이번에 이것이 다시 한번 경험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정부를 책임지는 총리가 유임이 되고 청와대를 관장하는 비서실장이 유임이 된다고 한다면. 음흠. 정작 정말 이 그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고위층은 다 살아남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이건 좀 의문입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어쨌든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게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인사수석실 신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도 좀 상당한 퍼즐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인사수석실 문제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인사검증 실패 원인이 개인에서 시스템 문제로 치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을 향해 있는 시선이 이제 시스템의 문제로 화두가 전환이 된다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예. 과거지향적인 책임 추궁에서 이 미래지향적인 개선 전망으로도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돌려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음흠. 이렇게 본다면 이건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예, 예. 이렇게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정홍원 김기춘 체제를 그냥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돌고 돌아 원점인 것이죠, 뭐.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